놀러 홍라 넥스트 비겐. 슈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누구게요? 저는 바로 예성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불쌍 나와봤어요. 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가는 데라고 이쁜 그런 데를 찾아가곤 해요. 근데 오늘은 멀리 가기가 좀 그렇고 오랜만에 저희 카페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공익부모할 때는 자주 갔었거든요. 자주 갔었는데 이렇게 소집 해제하고 나서는 자주 못 가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번 달은 처음이네요. 너는 왜 집에서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 어? 너는 왜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 지금 우리 형 왔어. 누구야? 동해 형. 동해? 어. 끊는데. 알았어요. 다음에 봐. 우리는 왜 내가 왜 끊어? 운동하러 왔네. 지금 슈퍼TV 촬영이라고 했지. 아, 슈퍼TV 촬영이야? 뭐 하는 거야? 저는 또 지인 저랑 작곡 같이 하는 형이 여기 또 와 계셔서 형 안녕하세요. 네, 와 계셔서 이렇게 또 만나러 왔어요. 형 잘 지냈어요? 네. 이거 뭐야? 아, 인사해주세요. 슈퍼TV입니다. 종훈이의 네, 친한 사람 최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야 되나요? 네. 키가 2m가 넘어요. 내가 키가 183인데 형이 형 190 넘었어. 저 183인데 네. 2m 3 정도 되겠네요. 제가 183이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너 173 아니냐? 183. 네. 이렇게 형을 오랜만에 만나러 왔고 좀 이따 만나요. 어플이에요. 아, 예. Thank you. 오, 멋쟁이에요. 예. 언니예요. 아, 언니예요? 갑자기 머리 피우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어요. 진짜? 네, 분명히 머리가 곱슬머리였는데 머리를 갑자기 피우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어디, 미안할 거. 우리가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이란. 아, 그래요? 네. 아,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이란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살롱. 네? 살롱. 살롱. 네. 취직하는 살롱. 네. 와, 진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살롱. 예성이랑 어떤 사이고 어떤 관계고 이름은 뭔지 자기소개 한 번. 저는 예성이랑 친한 동생이고요. 지금 나이는 87년생인데 이제 86년생들이 학교로 같이 다녀요. 우리는 그렇게 디테일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저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저는 이제 친한 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최성준 형이라고 이름 언급해서. 그 형은 이거 안 찍었으니까 네. 그 형 이름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기소개 한 번. 나는 예성 동생?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이렇게 갑자기 느끼한 표정 하지 말고. 예성 동생? 재원이는 왜 사이드에 있는데 자꾸 눈에 힘 주고 있냐? 아이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 어떻게 하고 있었어? 봤어? 이렇게 왜 그러고 있지? 사이드에 있는데? 근데 걸리긴 해. 자, 여기는 저희 지하입니다. 되게 넓다 이게. 잡히는 게 되게 넓어요. 뭐 되게 분위기 있게 나온 것 같지 않나? 알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평상시
칠레 너무 깊게. 한산에 잠이었는데 3시가 됐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잤어.